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전일에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3.36포인트 내린 2,537.1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0.1%대 폭으로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갔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하락 반전한 뒤에 낙폭이 커지면서 2,54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800선 고지를 앞에 두고 잠시 주춤거렸었는데요. 다시 점프한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5.90포인트 오른 796.80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닥의 종가 기준으로 790선을 넘어선 것은 10년 만으로 다시 랠리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그간의 주가가 무섭게 오른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초반에는 770선 초반까지 주저앉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매물이 소화되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양시장 흐름 살펴보시고요. 또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지 추천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원 차장하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시초가 공략주 어떤 거 포착됐나요? 네, 오늘 볼 종목은 YG1입니다.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매출액은 처음으로 분기 1천억 원을 넘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두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이익률을 보수적으로 시장이 추정을 했었습니다만은 매출액 급증과 해외 판매 증가 영향으로 이익률이 크게 상승했고요.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이후에 3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이어갔습니다. 동사는 공작기계 절삭공구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절삭공구는 공작기계 가정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매출은 전 세계에 확대되고 있고 공작기계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실적의 인디케이터는 글로벌 산업 생산과 공작기계 판매량인데요. 3분기 주요국의 전년비 평균 산업 생산은 미국이 1.5% 증가, 약 전년비 2.7%포인트 증가했고요. 유로존이 3.7% 증가, 전년비 2.8%포인트 증가됐고요. 독일도 4.5% 증가로 전년비 4%포인트 증가를 보이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가 36.4% 급등을 하면서 전년비 47.9% 정도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작기계 재고 지수도 155.6으로 크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작기계 최대 수출국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움직임을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나라인데요. 반도체나 철강, 건설 장비, 화학 등을 필두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삭공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작기계 수주가 일단 이어지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주에서 일반적인 어떤 그 매출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래깅 현상에 약간 있습니다. 따라서 공작기계 수주가 상당히 급증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 일정 시간 이후에 실적으로 바로 래깅 현상이 있다는 어떤 포인트 이후에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향후에 어떤 부분에서는 역시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글로벌 절삭공구 업체의 평균 PR은 15배 내외입니다. 연이은 실적 서프라이즈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원 차장과 함께 수초가 공략주로 YG1을 잡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매매의 달인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죠.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리나 주임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열 종목씩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추천주 공개에 앞서서 두 분의 수익률 자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의 추천주 살펴볼까요? 11월 20일에 추천을 해주셨었는데요. 지니뮤직이 지금 1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김민아 연구원의 추천주 나스미디어가 11월 3일 추천해주신 이후부터 1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지니뮤직 김영철 팀장의 종목부터 리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지니뮤직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월요일날 이제 뭐 그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어제 그제 이제 뭐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면서 좀 뭐 종목이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니뮤직 말씀을 드렸을 때 포인트 자체가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음원 이슈가 같이 이제 좀 부각이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사실 로엔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고 로엔이 시장의 관심을 받기 전이죠. 이제 명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로엔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 주가 상승률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로엔이 그러한 이슈로 먼저 상승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같은 그 섹터 안에 있는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통신 3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어제 그제 이제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뭐 여전히 좀 보유를 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엔이랑 뭐 키마추이가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제 로엔이 워낙 시장 그 사업자 1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뒤집을 그러니까 뭐 역전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김리나 연구원 나스미디어가 저번에 제시해주셨던 목표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에 변화 있을까요? 네, 이제 지속해서 조금 보유하는 관점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엔 제가 6만 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다가 7만 원으로 올렸고요. 지금 현재 이제 7만 5천 원까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16일인가 17일쯤에 이제 최고가인 7만 3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 축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스미디어의 사업 환경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모바일과 PC 시장으로 해서 지금 광고 시장이 좀 좋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나스미디어가 LG G 플러스랑 또 사업적 제휴를 맺으면서 IPTV 쪽에서도 이제 견조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3분기 영업이익을 감안을 했을 때 4분기 쪽에서도 좀 매출액이 좀 성장할 수 있겠다는 포인트가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7만 5천 원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분과 함께 특징주, 전일산 특징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가 첫 번째 특징주인데요. 내년에 남성 아이돌 그룹 세 팀의 데뷔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두 분 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김영철 팀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도 한 만 원대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결국에는 어제 거래량이 뭐 증가되면서 신고가가 났다라는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도 포인트 자체는 트와이스가 워낙 뭐 걸그룹 원탑으로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었고 거의 플러스로 이제 그 신인 그 남자 아이돌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투자 포인트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 24일 금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 월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철강금속 업종이 오르면서 철강업종 대장주인 포스코가 전날보다 더 오르면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포스코 내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0.16% 정도 내리면서 31만 9,500원 선으로 다시 한번 내려앉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IT 업종 대장주 삼성전자 살펴볼까요? 어제는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0.14% 상승하면서 27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0.12% 정도 오르면서 84,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기 전에 양 지수 흐름 살펴봐 드릴게요. 어제 코스피 지수 약보합 지수로 약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강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0.09% 오르면서 2,539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연중 최고치 경신하면서 796선에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798선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16% 정도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볼까요? 전일에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올랐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코미팜이었습니다. 아, 이 세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0.32%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123,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7%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17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위 종목 코미팜도 살펴보시면요. 코미팜 같은 경우에 어제 15%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78%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1위 종목 셀트리온은 오늘 하락하면서 출발하네요. 0.5% 정도 빠지면서 21만 9,300원 선에서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드렸는데요.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10위 종목부터 1위 종목들 차례차례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철 팀장의 10위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10위 종목은 SKC입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요. 일전에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가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KC랑 그다음에 코오롱이랑 이제 합작해서 PI 필름을 만드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가진 그런 기업인데 그쪽 그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뭐 신라젠까지는 아니지만 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뭐 오늘 장에서도 뭐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고 있나요? 하여튼간 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SK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왜냐면은 지금 뭐 그 이슈 때문인지 코오롱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SKC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 관련된 소재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9월 중순 고점에 대한 약간 이제 뭐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는 충분히 뭐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Y 파워라는 종목인데요. DY 파워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한 4월달, 5월달, 뭐 3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거의 한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래쪽으로는 2만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2만 5천원 정도 이제 박스권을 좀 가둬놓는 그런 상황이고 그 박스권 가둬져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다. 왜냐면 실적 베이스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를 꾸준히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박스권 구간에서 뭐 하단에서 무리 없이 뭐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박스권 상단 쪽으로만 뭐 가주더라도 한 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 자체도 4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분기 실적이 뭐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굴삭기 쪽 수요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LG화학인데요. 뭐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통적인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유나 화학 섹터가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전자소재 같은 부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전 사업부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IT 아니면 바이오 제약 이쪽에서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LG화학 주가 보시면 꾸준히 쉬는 동안에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1월 2일날 42만 5천원 최근에 이제 고가인데 이 자리 이제 조만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 대한 그 포지션을 좀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부담없이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연일 뭐 주워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관만 스탠스가 살짝 바뀌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뭐 마찬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릴 종목은 FNF입니다. 한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세를 줬죠. 4만원대 부근 옆으로 이제 뭐 횡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포인트 자체가 롱패딩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관련된 이슈였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이슈를 좀 선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수익이 분명히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롱패딩이 지금 뭐 연일 기사화가 되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수혜를 뭐 톡톡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평창 롱패딩 관련해서는 신상통상이 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판매 단가 자체가 디스커버리 관련된 요쪽 그 브랜드 같은 경우 30만원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뭐 주문을 해도 상당 기간이 이제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단 뭐 말씀드린 가격에서 지금 20% 이상 주가 상승률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 시기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 정도 추가적으로 뭐 수익을 좀 더 누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한 5만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 목표가가 한 4만 5천원이었는데 거기를 그냥 뭐 단숨에 넘어버렸기 때문에 뭐 한 5만원대까지 여기서 한 10% 정도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라기보다는 뭐 그 익절가라고 할 수 있겠죠. 한 4만 5천원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뭐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뭐 코멘트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한원시스템인데요.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이후에 모멘텀을 받은 게 분명히 전기차, 제약바이오가 살짝 쉬어가는 그 타이밍에 모멘텀을 받은 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었거든요. 뭐 LNF나 뭐 포스코 캠텍, 극프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사마콘에서 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한원시스템은 그 제약바이오가 쉬어갈 때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뭐 상승세,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의 관심이 조금 벗어 나 있는 가운데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해서 내 종목도 아닌데 이제 뭐 그쪽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호가차만 보고 계시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럴 때일수록 뭐 다른 종목들 어느 쪽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담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뭐 한원시스템 지금 같은 경우 요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팀장의 10일 종목 SKC부터 6일 종목 한원시스템까지 우선 공개를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우리 김민아 연구원의 10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제 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카지노용 전자칠판용, 그다음에 의료용 모니터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빠졌는데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주가가 밀린 좀 그 기회를 좀 놓쳐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모든 분기 이제 전후로 해서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코텍의 동사가 제품을 믹스를 좀 개선을 했고 또 주력 고객사인 IGT 쪽으로 공명 디스플레이가 3분기부터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판가도 높고 그다음 매출액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하반기에는 또 이제 아리스토 크랙이라는 이제 고객사에다가 또 신제품을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또 실적을 기여하는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이 부분은 2018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현재 이외에 다른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굉장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미랑 유럽 쪽에 이제 공급을 한 이력이 있는데 품질 쪽에서도 레퍼런스나 이제 브랜드가 좀 높아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진입 장벽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텍이 이제 공급을 했다라는 게 어찌하나 이제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겠고요. 또 이외에도 뭐 항공이나 군사용 모니터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침투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좀 출시를 하면서 또 이제 공급 모델이 추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익도 창출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규모의 시설 투자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기업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좀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코텍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비전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장비 전문 회사인데요. 글로벌 카메라 검사 장비에서는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랑 LG 이노텍 그리고 소니 등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검사 장비로서의 지위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휴대폰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회사를 이제 조달을 할 때 뭐 부품의 좀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2원화, 3원화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품의 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비고 그다음에 제품의 스펙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독점적으로 한 곳에만 이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대형 고객사가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향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 독점적으로 그 지위가 굳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강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다변화될 좀 전방 사업에 있는데요. 듀얼 카메라랑 3D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AR, VR에도 나중에 향후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검사 장비 업체도 마찬가지 그 시장에 힘입어서 크게 성장할 이제 전망이 있고요. 덕분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애플 쪽의 CCM 검사 장비랑 좀 얼굴 인식 구현 신규 장비가 매출이 좀 증가했던 부분이 하반기에 실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8위 종목은 셀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중고장비를 매입하고 또 매각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중고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중고차 시장과 조금 이제 특징이 다릅니다. 뭐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사용 연한에 따라서 사실상 가치가 감소하는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향후에 좀 수급 관련한 예측이라던가 이후에 이제 미래 가치에 따라서 그 매각과 매입이 좀 이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연평균 한 천여 대의 장비 거래를 이미 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대 장비 거래 경험을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서 중고 시장에서 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과 또 그러한 이런 장비 거래를 좀 따졌을 때 이미 이제 셀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능력이 다분하게 있다는 경쟁력이 입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현재 지금 사물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통신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물에도 지금 통신칩을 이제 부여하고 있고 그런 가전제품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사실 글로벌 시장 속으로는 새로운 신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생산 업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 관련한 그런 좀 오래된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국 반도체 시장에는 아무래도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덕분에 이런 유리한 현금형은 셀플러스 글로벌에도 매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휴비츠라는 종목입니다. 휴비츠는 안과나 안경점에 필요한 필수 진단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지금 사실 거의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급형 렌즈미터라던가 복합형 안압측정기라던가 뭐 일체형 렌즈 가공기 등 거의 매분기 계속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에도 이제 올해 4분기 중에서도 망막 진단기를 출시를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형 제품입니다. 덕분에 휴비츠가 이제 시장 경쟁력을 좀 확대를 하고 또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요. 휴비츠가 이제 15년 대회에도 4분기에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16년도에 상반기 때 매출을 끌어올렸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휴비츠가 2017년도 하반기에 망막 진단기를 출시를 해서 2016년도 1분기까지도 실적을 개선하는데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안경점용 검안기기가 세계 시장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의 연평균 5%가량 확대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뭐 노안 관련된 다초점 뭐 렌즈라던가 뭐 돋보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휴비츠 쪽에서도 환경 쪽에서도 좋게 휴비츠의 그 시장 환경도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휴비츠는 이제 사실 부품을 제조를 하고 이제 완성된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때문에 이제 부품을 외부에서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인원의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휴비츠의 이제 향후 이전에 그 연결사와의 어떤 그 연결률을 이제 봤을 때 연결률이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에도 100개가 넘는 국가의 납품처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긍정적인 걸로 이제 판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LP라는 종목입니다. 2015년도에 사실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 올해 4월 달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회사고요. OLED 패널 검사기를 50% 넘게 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LCD 모듈 터치 검사기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삼성과 LG 등의 이제 대형사에 공급을 한 이력이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도 BOE 등 대형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ELP의 강점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투자 포인트는 삼성에 지금 독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패널 점등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가 없고 지금 이 ELP가 이제 독보적으로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중국 쪽에 이제 비중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OLED 생산 라인이 중국이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덕분에 이제 ELP 같은 경우에도 그 성장에 힘입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ELP 종목 감신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리나 연구원의 6일 종목 ELP까지 우선은 공개 도와드렸고요. 저희 지금 샵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의 문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363님께서 JW홀딩스 보내주셨는데요. 9,583원이 매수가시고 비중을 지금 절반 50% 정도 담고 계십니다. 향후의 전망 궁금하다고 연락 주셨는데 김영철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9,530원이면은 지금 매수가 대비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 보니까 JW 요 그룹 자체 이제 뭐 JW 신약이나 아니면 JW 중해제약 뭐 이런 제약주들의 지주사격으로 JW 홀딩스를 이제 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분명히 좀 확대된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쪽으로에 대한 매기가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JW 홀딩스도 좀 관심을 받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뭐 소외가 되고 제약바이오주가
일부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대장주가 아닌 JW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기왕 할 거면 대장주를 하라라는 이유가 대장주는 어쨌든 반등이 나올 때도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조정이 나올 때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메인 바이오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형 제약사도 아니고 제약사 중에서도 뭐 지주사 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약간 세 번째 정도 순서를 굳이 매기자 그러면은 세 번째 정도에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을 좀 선택하신 부분들인 것 같고 비중도 이쪽으로 좀 50%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살짝 반등 시에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반등 시에 매도 축소,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4477님께서 신성 델타테크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3,500원 비중 20% 담고 계시고, 지금 좀 수익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 신성 델타테크 미국 세이프가드 수혜주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 계속 한 5,000원 선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좀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알다시피 이제 가전 제품을 거의 5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최근에 가전 사업부가 굉장히 매출액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후 이제 4분기에도 매출액을 좀 실적을 개선하는데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세탁기나 에어컨 그리고 건조기 등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청소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LG 프리미엄에 이제 이 신성 델타테크가 거의 100% OEM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아무래도 견조한 수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뭐 르노 자동차에 지금 이미 납품을 한 1억이 있고 이후에는 뭐 이제 멕시코향과 그다음에 기아차에도 공급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전기차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수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전기차 부품 쪽에서도 신성 델타테크가 뭐 부품을 좀 납품을 하게 되면 역시나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판단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수익권에 굉장히 이렇게 쓰신데요. 한 3,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한 8월 초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아무래도 들고 계셨으니까 뭐 수익을 실현하시려면 하시되도 추가로 한 6,8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주 약간 눌렸을 때 한 11선까지 내려와서 약간 눌렸을 때 추가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6,800원까지도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자 상담 도와드리는 와중에 저가 매수가 장중에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하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가 매수 관심주 지금 어떤 거 포착됐나요? 예, 최근에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에 비해서 조선주의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조선주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타 조선사와 다르게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BDI 지수의 상승 이런 것들로 선박 발주량이 늘어난다면 가장 큰 수주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회사가 바로 현대중공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부터는 그런 유가 상승 여러 가지의 호재 이야기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 최근에 60일선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60일선에서 현재 5-6거래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급은 양호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매수의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만 6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20만 원, 손절라인 1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외국인의 연이은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저가 매수 관심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김형겸 주식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우리 김형철 팀장
5위 종목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 뭐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뭐 삼성 SDX입니다. 옆으로 좀 횡보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한 차례 움직여주면 또 다시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이 그렇게 레벨업이나 아니면은 뭐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이유는 뭐 역시나 이제 3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 물류 쪽 두 자리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이라는 네임밸류가 충분히 먹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자체는 옆으로 지금 한 보름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은 없지만, 뭐 그 사이에 어제 그제 연기금이 좀 강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21선만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뭐 짧게 뭐 5% 이상 뭐 충분히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 SDS 뭐 무난하게 이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뭐 좋은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4차 산업혁명까지 같이 이제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요 가격에서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뭐 한 10만 원대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한 11월 달에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주가가 한 15% 정도 상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10만 원대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뭐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조금 길게 보더라도 15만 원대까지 한 50% 이상의 기대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가격에서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뭐 어렵다, 회복세가 나타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각각의 이제 뭐 분석 자료를 통해서는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한 것과 무관하게 해외 쪽 그 여행 수요는 분명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연휴나 아니면은 뭐 그러한 이슈들만 있으면은 뭐 출국자 수가 사상 최대,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그 제2 그 출국장인가요? 신출국장 그쪽 오픈하면서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13만원입니다. 근데 뭐 내년은 15만원, 한 18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뭐 지금 현재 뭐 한 뭐 8만원대에서 시작을 했고 뭐 지난주에 한 10만원대에 추천했는데 뭐 지금 한 11만원, 12만원 하고 있으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은 뭐 안 하시면서 그냥 뭐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비슷한 논리로 예림당이라는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리고 나서 옆으로 지금 한 4-5일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이러한 패턴들 아시겠지만 거래량 장대양봉 튀어놓고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레벨업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 그리고 이쪽 예림당이 이제 그 Y 시리즈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 투자를 잘해 가지고 TA 홀딩스 이제 그 항공 쪽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익이 고스란히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그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진 않지만 이게 이제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이제 조금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게임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캐시카우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풀리면은 상당 부분의 호재고, 뭐 안 풀리더라도 어쨌든 그쪽에서는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성장성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라고 봤을 때 페이코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페이코 얼마 전에 이제 삼성페이랑도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코 결제가 거의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마케팅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이 마케팅 비용만 좀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페이코 쪽에 대한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인가요? 이번 주에 이제 IR 뭐 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가격이 좀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상황이 좀 긍정적이고, 7만 5천 원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 한 7월 달에 찍었던 8만 5천 원대까지는 뭐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2위 종목으로는 페이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덱스 삼성 ETF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괜찮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그 성장성을 믿고 계시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옆으로 좀 횡보를 할 때 뭐 매수를 해두시면 무난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김영철 팀장의 10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김리나 연구원의 나머지 5 종목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5위 종목. 네. 네, 5위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시젠이라는 회사입니다. 유전자 분석으로 이제 질병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거의 전 지역에서 이제 알플렉스 신제품 판매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신규 고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뭐 유럽이나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나 중동, 한국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제품별로도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성감염 진단 제품과 호흡기 감염 진단 제품, 또 이외에도 뭐 진단 장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CGN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현재 매출 원가율이 굉장히 상당히 상승을 했고, 또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상쇄시키는 지금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CGN이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겠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현재 시제니도 2018년도가 2019년도에도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 100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암 진단 제품이라던가 뭐 유전질환 검사 제품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시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제품들로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지금 올해 4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CE를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제품들을 차근차근 지금 2018년도까지는 한 95개 정도의 제품들을 모두 인증을 완료를 해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제는 이제 계속해서 좀 발전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4위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증권사 대표적인 그 증권사인데요. 뭐 얼마 전에 지금 초대형 IB로 이제 선정된 그 5개 증권사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자회사인 이제 뭐 한투 운용이라던가 한투 캐피탈 그리고 한투 저축은행 등이 현재 지금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사실상 과거에 좀 리스크 요인이 많았던 것을 좀 상쇄시키면서 자회사가 이익들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거의 한 60%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 고객수가 기존의 한투 증권 유효 고객수보다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한국금융지주 쪽으로 고객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작용을 하겠고, 현재 좀 인터넷 거래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용자들도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한국금융지주의 어떤 상승력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형 IB 은행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뭐 증권사 중에 또 특별하게 발행어음 인가를 확보를 받았는데요. 덕분에 뭐 중소기업 대출이라던가 부동산 금융 그리고 비상장사 지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모두 확대가 됐고요. 다른 이제 증권사 대비해서 그래서 시장 선정 효과를 더 빠르게 누릴 수 있게 됐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좀 기반이 다져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습니다. 3위로는 코오롱이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티슈진이 아무래도 상장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말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오롱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쏠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뭐 티슈진과 뭐 코오롱 생명과학,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글로벌 등을 보유한 코오롱 계열사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뭐 건설이라던가 유통, 환경 제약 등의 사업도 모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을 일단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티슈진에 있습니다.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11월 달에 이미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퇴행성,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퇴행성 이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죠. 미국에는 내년에 4월 달부터 이제 미국 임상 3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임상 3상이라고 하면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3년을 미국 시장 출시를 좀 기대를 하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을 좀 끌어들이는데도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이외에도 지금 현재 티슈진이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향후 그 기업의 이제 성장 가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오롱 인더에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이제 경인양과 함께 이제 CPI 필름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이 CPI 필름이라고 하면은 PI 필름의 차세대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I 필름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소재인데,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러블 휴대폰에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코오롱 인더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이제 두둑해지고, 또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 계획을 발표한 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오롱이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티슈진이라던가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생명과학 등의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지주회사로서의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코오롱을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만 1,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7만 1,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위 종목은요, 이제 V1텍이라는 기업입니다. 플렉서블 OLED용 아픔 검사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픔 검사기의 매출 비중이 거의 70%가 넘게 거의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모두 경종 내에서는 이 아픔 검사기기 분야에서는 장비 관련한 지적 재산권을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도 모두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경쟁력을 좀 입증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V1텍을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요. 사실 22일이군요. 22일 날 장대 양봉을 이제 뚫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3만 1000원 상에서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바저원구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다시 공급 계약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뚫지 못하는 저항성을 뚫었기 때문에 추가로도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중국 상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티아마와 EDO 그리고 BOE 등 새로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서 추진 중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현재 삼성과 LG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V1텍의 성장성이 답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신사업인 2차전지 검사 장비도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아무래도 순이익이 지금 올해 1.5%, 작년 대비 한 1.5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입니다. OLED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순도 정제 능력을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이제 고객사들도 다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 OLE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백열등 대비해서 전력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래 향후 가치도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인데요. 18년도에는 아무래도 지금 새롭게 체인을 다시 성장하게 될 텐데,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짙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중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OLED 이제 설비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완성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소재업체라든가 장비업체 등에는 좀 수혜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가 아무래도 하반기에 신규 OLED 세대 납품을 좀 하는데 좀 성공하게 되면은 실적 개선하는 폭이 좀 클 걸로 판단이 되면서 목표가는 33,000원이고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추천주 10종목 공개해드렸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리나 주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시황은 물론이고요. 필살기 종목까지 전격 공개를 도와드리는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 신동환 대표와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저희가 시황 분석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우선은 신동환 대표의 포트폴리오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매일 신동환 대표께서 종목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LG부터 대웅제약까지 나와 있습니다. 8월 24일 추천주 LG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에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었는데 현재까지 8%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오늘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8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9월 20일 추천주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목표가 이미 달성을 하고 25% 정도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 종목 2%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가 1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한온시스템부터 환인제약까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9월 25일 추천주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1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0.4%의 수익률에서 조금 더 오르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10월 11일 추천주 AJ렌터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3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24%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는데 현재가는 1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동화약품부터 삼성생명까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10월 30일 추천주 SL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21,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LG화학부터 OCI까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9일 추천주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요. 3차 목표가 달성하고 지금 30% 수익률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3%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16,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신규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지금 3% 가까이 하루 만에 오르고 있네요. 4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이후에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해서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요. 9월 29일 필살주에 신규 편입되었던 한미 반도체가 추천 이후에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베스트 필살주에 등극이 됐습니다. 6차 목표가 14,350원 제시하면서 50% 넘는 수익률 확보하고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추천주 수익률 중에서 어떤 종목 AS 도와주실 건가요? 예, 먼저는 그 8월 24일 날 추천한 거의 지금 이제 두세 달 돼가는 LG. 자, LG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뭐 LG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죠. 자, 우량주 중에 우량주죠. 이제는 뭐, 이런 추가 매수를 몇 번 시켰습니다. 뭐, 어저께 대비 한 7.4% 정도 수익 중에 있었고, 오늘도 0.68% 6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자금이 없는 분들은 이 종목이 뭐, 금액도 크다고 생각하고, 움직임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1년, 2년, 10년 지나 보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호정해 주시고 1차 목표가 94,150원까지 보시고요. 혹시 돌파되면 어떻게 된다? 100% 청산하지 마시고 물량의 축소로 지속적으로 본전을 잡고 호정해 주시면서 2차 목표가 99,000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괜찮은 종목입니다. 갖고 가신 분들은 지속 호정해 주시고요. 또한 10월 16일 날 추천한 환인제약 어제 대비 9.9% 정도 수익 중에 있었고요. 오늘은 0.63% 빠진 150원 빠졌네요. 그래도 한 9% 정도 수익 중에 있겠죠. 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차 목표가 23,650원은 달성했었죠. 물량 축소 나머지는 어떻게 했나? 본대로 잡고 지속 홀딩해 주시고요. 자, 2차 목표가 25,850원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25,850원까지 물량을 좀 확대하면서 갖고 가시고 거기서 또 오면은 축소하면서 본전 잡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리뷰 종목은 LG 그리고 환인제약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예, 뭐 항생은 분명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이 좀 상방이었다. 근데 이제 어제 좀 분명 횡보 하방 좀 움직였는데 추세는 아직까지 항생도 살아있다. 다만 하루하루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은 움직임 폭이 크기 때문에 당일 대응도 중요하다. 자,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약간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울경제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항생 29,809 정도, 한 80틱이 빠지면은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해 봐도 되겠고요. 자, 안정적 매수가는 29,735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일입니다. 5일은 모레순가 지금 녹화 방송 계속 보시면 알겠습니다. 5일은 추세는 상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끝내는 거의 일봉을 다 돌파했고요. 주식을 보듯이 해외 선물도 일봉, 주봉, 월봉을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 종목이 또 이 해외 선물이 아, 상방이 되겠구나, 하방이 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힘 있는 종목 주식도 계속 갖고 가듯이 해외 선물도 추세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5일은 오늘 횡보 또 상방으로 보겠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58.12 정도 내려올 때 매수를 해 주시고요. 자, 좀 더 내려올 때 안정적 매수가 57.92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잘못 써졌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 58.12 내려올 때마다 매수고요. 자, 안정적 매수가는 57.92, 안정적 매수가 57.92, 5일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로 좀 보겠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는 1292.4 정도 올라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밑에서는 1287.3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 좀 짧은 매매지만 그 나머지 긴 매매는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 유로FX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보지만은 단타는 지금 약간 하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본으로는 써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공격적 매수가는 1.18575 지금 545네요. 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짧은 매매 수익 나시면 잘라주시고요. 자, 안정적 매수가는 1.18475 좀 내려왔을 때 매수입니다. 현재는 뭐 급등하게 좀 단타적으로는 지금 하방입니다. 유로FX. 그러나 이제 대본상으로 썼을 때는 안정적 매수가 기다려서 매매해도 되고요. 공격적 매수가 짧은 매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500입니다. S&P500. 오늘, 횡보 하방으로 짧게 봐주시고요. 자, 2596.50. 지금 2596.50을 고가 딱 찍고 지금 2596이네요. 자, 2596.50이 짧은 저항 공격적 매도가 됩니다. 거기서는 매도로 대응해서 짧게 매매해 주시고요.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2599.75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로 짧은 매매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서울경제 인터넷 방송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시황 점검과 함께 오늘의 필사의 종목까지 공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필사의 종목은 좀 안 드리겠고요. 나머지 그 다음 주에 종목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 지수로만 얘기하겠습니다. 2507.94 정도가 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2537.20입니다. 거의 한 30포인트 올라와 있는데 분명 뭐랬습니까?
거의 2주 정도 되죠. 계속 흐름, 횡보와 눌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7.94가 깨지 않으면 추세는 살아있다. 또한 현재 국내 선물은 334.6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4.25가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앞으로 0.4포인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상방송 리딩으로는 지금 하방으로 짧은 매매를 시켰지만 긴 추세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2507.94가 깨지지 않는 한 힘 있는 종목은 계속 갖고 와주시고 손실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100% 청산 후 현금화 및 힘 있는 종목에 편입해 주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기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출발 장시화대 2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지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적극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10년 만에 800선을 돌파하고 801선까지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지금은 다시 799선과 8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